자, 삼성이 꾸준히 리그 중상위권을 유지하면서 5강. 지금 여기에 안정권? 아직까지는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경기력이 그다지 안정적이다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삼성에서 선수 영입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송은범 선수를 지난 25일에 그 잔여 기간 연봉 5천만 원에 옵션 3천만 원을 해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 소식 딱 접했을 때 어떠셨나요? 야, 소금범 잡주다. 죽지 야, 않는다. 죽지 않는다. 야, 대단하다. 아,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는 또 최강야구 트라이아웃 때 봤기 때문에 아, 볼이 괜찮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소금범 선수가 이제 몸을 계속 꾸준히 만들면서 그래도 이런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후배지만 굉장히 존경합니다. 예. 네. 아니, 실제로 그 1984년생이기 때문에 마흔이에요. 그 나이에 이렇게 지금 새로 팀에 들어가서 야구로서 새 출발을 한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 이종렬 신임 단장이 부임한 이후에 굉장히 이제 이 투수들을 영입하는 데 이제 공을 들였고, 우리가 이제 지금에서야 송은범이 삼성에 입단했다라고 이제 이 공식 발표가 났지만, 사실은 이미 이제 그 이전부터 좀 서로 연락을 하고 몸을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실제 통화도 하셨는데, 네네. 어땠나요? 삼성에서는 뭐 꾸준히 뭐 송은범 선수를 뭐 관찰하고 있었고, 몸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한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었던 거고, 송은범 선수도 지금이라도 다시 프로 구단에 들어가서 야구할 수 있는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 뭔가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아니, 최강야구 트라이아웃도 떨어졌는데 지금 프로 3성에 입단해가지고는 공을 던진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는 시선도 사실 있거든요. 최경야구 트라이아웃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오, 단단해요. 단단하군요. 아니, 송은범 선수는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밥만 주면 공 던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송은범 선수가 그만큼 유연하고 공 던지는 재능이라는 손끝에 감각이 타고 나서 선수 막바지에 정말 투심으로 정말 좋은 결과를 냈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그 투심 무브먼트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구력도 그렇고 슬라이더도 그렇고 홈플레이트 넓게 쓰면서 굉장히 좋은 투구를 보이고 있어서 저는 지금 좀 지친 삼성 불펜에 그리고 또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김창민, 김재윤, 오승환 선수가 지금 많이 좀 이제 힘에 좀 붙이는 느낌이라 그 중간에 뭔가 송은범이 들어가서 1이닝이라도 뭔가 맞아줄 수 있는 불펜 조가 된다 그러면 삼성이 지금 왜냐하면 지금 끝에 아쉽게 지금 뒤집어지는 경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매듭을 송은범이가 잘 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프리카라고 할 정도로 대구가 여름에 상당히 덥잖아요. 그래서 이 더운 여름에 연고지를 그 더운 지역을 두고 있는 삼성이 사실은 이제 여름 삼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치고 나가기로 유명한 이 팀이었는데, 아니, 7월 들어서 페이스가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제 언급해주셨던 오승환, 김재현, 임창민. 이렇게 이제 필승조들이 지금 부진하다라는 거고, 실제로 지금 기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체 이제 불펜 평균자책점과 선발진 뭐 평균자책점, 그래서 이제 토압, 마운드 평균자책점이 리그에서 지금 최하위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뼈 아픈 게, 사실은 삼성 같은 경우에 스토브 리그 때 단장이 앞서서 이 마운드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자원들을 영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거죠. 핸들 지켜봤을 때도. 그렇죠. 어떠세요?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비슷한 유형의 투수가 많다라는 게 조금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는 맞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힘이 떨어지면서 모든 볼들이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 타자들 눈에는. 여름에는 타자가 좀더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투수들이 좀 지금 많이 좀 지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그래도 임팩트 있는 선수들 많이 영입한 건 아니잖아요. 삼성 라이온즈를 올해 우리가 좀 하위권으로 분류했는데 굉장히 좋은 흔적을 내고 있고 뭔가 구자욱 선수의 부상도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김태훈 선수의 좀 부상도 아쉽고 뭔가 마운드에서 단단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 부상들이 생기면서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 정말 대표적인 슬로우 스타터인 이 KT가 너무나 치고 올라오면서 삼성 같은 경우에 5강 순위권 내에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시즌 중에 송은범이라는 카드를 이제 보강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 5강권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이 삼성의 이 행보들, 저는 사실은 그닥 긍정적으로만 보이진 않아서 좀 우려의 모습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좀 어떻게 보세요? 쉽지만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확 처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외국인 타자를 영입을 했고
그리고 또 송은범이나 선수를 영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상에서 돌아와야 되는 선수들이 있고, 1점차 승부에서 계속 버텨야 되는데, 이 카드를 지금 맞추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쉽게 무너질 팀은 아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삼성이 지금 수비 부분에서 좀 아쉬운 실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내어주고, 점수를 뽑는 걸 잘 뽑아요. 지키는 야구, 수비에서도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6월 이후에 이제 상황별 삼성의 성적을 한번 살펴보면 역전패가 13번으로 이 최다 공도 1위예요. 네. 더구나 7회 이후 역전패는 또 5번으로 이것도 최다 1위입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는 잘 가지고 가다가 막판에 이렇게 경기가 뒤집어지는 이건 물론 이제 불펜의 안정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정말 이 한 끗의 차이 때문에 팀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삼성이 이제 단단하게 갖고 갈 것인지 이 부분도 중요하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도대체 송은범은 언제 정도 합류를 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퓨처스리그에서부터 이제 등판을 해서 뭐 경기를 뛰고 뭐 올라오겠죠. 하지만 많은 경기를 뛰고 올라오기보다는 한 3, 4경기 정도 뛰고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 자체의 마운드가 지금 급하기 때문에 송은범이가 지금 경기 감각은 분명히 있을 거고 워낙 또 큰 감각이 좋은 선수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5월 중순부터 경산 볼파크 재활군에 합류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훈련을 소화하면서 몸을 좀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가 소위 말해 공을 던질 수 있는 몸을 만들었다고 하고 현재는 이제 뭐 불펜 피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만간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이제 팀이 올라오는 사이클과 맞춰서 송은범이 이제 맞아 떨어지느냐 이게 아마 올 시즌 삼성 어떤 가장 큰 승부수에 또 가장 큰 올 시즌 행방을 알 수 있는 요 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십니까? 이기는 경기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20-30% 정도는 비중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되게 크게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오랜만에 지금 가을 야구에 지금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팀이 지쳐있는 선수들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송은범이 딱 올라와서 뭔가를 결실을 맺어준다. 꼬여있는 매도를 풀어준다 이러면 20% 30% 이상 가지도 않을까요? 예. 예. 이런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 팬들이 야구를 봤을 때 이 향수를 느끼는 것도 있고 그냥 향수가 오랫동안 정말 좋은 기억으로 되려면 결국엔 선수가 또 잘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다음번에 또다시 이 송은범 선수 이야기를 할 때는 야 정말 잘하더라 전화 인터뷰로 한번 저희가 네, 네. 스튜디오에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CG 배우 신준입니다. 아 목소리가 굉장히 아나운서 같은 느낌이야.